11점 뭘할 거냐면 그 직류 전원에 있어서의 파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약간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컴플렉스 파워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단원의 순서가 조금 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순서는 조금 내 의미대로 조금 바꾼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개념이 개념을 좀 잡아줘야겠어요. 자, 우리가 그 전류 얘를 평균을 내는 그러니까 이점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여기서 이제 다른 왜냐면 시간에 대해서 이 값들이 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의 전력 감과 그래서 이해하면 좋겠고요. 원래 예전 교재에서는 좀 이렇게 같은 뭐 챕터에 나오더라도 이게 뒤쪽에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또 앞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인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랄지 예전 아무래도 그냥 8분의 1이니까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 순시절 순간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교류는 뭐 A 코스 오메가 그러니까 3T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잖아. 내가 뭐 10코사인 뭐 4T 정도 10코사인 4T에 대한 개념을 그쵸? 직류 전원으로 RMS 정의할 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RMS 밸류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뭐 이따 결국은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는 그런 값으로 정의가 되고요. 개념이 잡혀 있는데 허수 부분과 허수 부분 있잖아요. 허수 부분은 사실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무효 전력이라는 게 무효 전력 우리가 실제 무효 전력으로 보고 실제로 일에 이 컴퓨터 그리고 그때 그리고 이제 전체 전력 얘기해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코사인 세타값과 같은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그 실제 실제 보고 무료 커피숍에서 서로 반대 커피숍 매축에 있는데 네, 있어요. 그러면 그 이게 인덕터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에서 컴퓨터를 구조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병렬로 추가 컴퓨터가 있는 회로에 그 인덕터를 추가로 달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오정해주는 1.8절을 다룰 거고 예제를 두 개 지금 강의를 순시 전력 혹은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에버리지 파워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자, AC 서킷에서의 이 개념 간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레지스티브 파워와 리액티브 파워가 있는데 실제 저항에서 소모되는 우리가 아까 무료 전력과 유료 전력을 얘기했는데 유료 전력에 해당되는 게 레지스티브 파워고 리액티브 파워라는 게 컴퓨터에 소모되는 무료 전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퍼런트 겉보기 그러니까 옆에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거든요. 피상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상 전력을 배우게 되면 이 11절 11절 그거 좀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1.2절 전력을 구하되 어떤 특정 시점 T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순시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대해 전압과 특정 시점에서의 전류를 구하게 돼요. 이해되죠? 그 나왔던 그 개념이에요. 여기서 PT 그러니까 P의 스몰 T의 전압과 전류의 부분 어차피 같은 거고 안에 들어의 시간을 스몰 T와 나이 T의 차고 이게 시기 성립된다.
다시 말하면 주기치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속도를 갖고 이렇게 나온대. 네. 저거? 네, 이제 풀이를 하기 전에 일단 개념적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자, 그러면 이거 어디로 그럼 얘는 박스를 가져요. 박스값을 갖게 되고 지금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순시 전형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붕 떠 있죠. 그러니까 없앨 수 있죠. 바이어스가 되어 있죠.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 더해져서 여기 이만큼이 지금 그 뭐지 X축으로부터 이렇게 붕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 자 그리고 얘가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건데 계속 하면 되고 이거 특징을 보면 이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 그러니까 오메가일 주기가 그럼 이 오메가면은 지금 두 배 빨리 돌고 있죠. 두 배 빨리 돌까? 그렇지 반이 돼야지. 네. 주기 한 바퀴잖아요. 한 바퀴 그러니까 오메가에 한 바퀴 돌는데 팁. 그러면 두 배 빨리 돌면 반. 그래서 자 주기가 2분의 t로 줄어요. 자, 요게 순시 전력의 특징이에요. 자, 주기 만족하는 거겠죠? 그렇죠? 두 번 t 플러스 캐피탈 t 하는 건 만족하는 건데 얘 15분 중에 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캐피탈 t 뭐 2분의 t가 되는 거고 2분의 t 일성을 만족하는 거니까 얘도 이 공식이 만족된다라는 거. 자, 요거 일단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기서 순시 전력 구한다. 요거 일단 기억하고 뭐 뒤에서 다시 좀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VT 것을 맞고 마찬가지로 VM의 코사인과 세타 V 그다음에 IT라고 하는 것을 I 했어요. 그리고 나서 VT 구할 수 있겠죠. 자, 공식을 이거 고배 공식, 턱값의 고배 공식이라고 그러나 아마 그럴 텐데, 예, 네, 요거 생각을 하고 보면, 자, PT 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t 플러스 세타 i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이 요 위. 아까 문제를 저 식을 좀 정리를 다시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a와 곱하기 코사인 것이 곱해서 2분의 1.
것이 앞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4번 그래서 지금 예, 예산, 예원, 예만 남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두 그래서 아까 한 번씩 해서 이분이 앞에 보여드리는 상상 그 전체적인 그래프를 갖다가 X축 띄우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두배 분해가로 그 회전을 만들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자 두 배 자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여기 요하 두 배의 V의 마이너스에 세타 V 플러스 세타 V 플러스 세타 I 앞에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전압 전류의 주파수의 두 배가 된다 일단 지금 순간적으로 다시 보도록 합시다. 하게 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순시 전력에 대한 거고, 자, 요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 네, 이거 뭐 외우라고 해도 뭐 외우기도 쉽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시 풀겠지만. 수는 전류의 전압을 구해주면 돼요. 전압을 그러니까 이 공식을 운용 노력을 하지 마요. 알겠지? 이 공식을 계속 적분했을 때 어떤 형태대로 나가서 효과가 되더라. 그 외부에서 너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실제 예제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순시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저 순시 전력을 얘기하고 있고 전류 I는 Im cos 오메가 T이고 자, T 오메가 분의 2파이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거 순시 전력 PT는 VT 곱하기 IT가 되고 자 여기 우리가 요 아래서의 전류 전압이니까 지금 이 저항의 저항의 일단에 걸려 그렇지? 그리고 Q는 지금 어차피 싱크로비니까 우리 아 IT가 주어져 있구나 좀 다시 원래 VT가 지금 R이랑 IT 곱하기 R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IT 오메가 T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VT IT에 그렇지. 이렇게 되면 I분의 V의 제곱에 넘어가는 것이 또 이제 전력이 되죠. 그래서 지금 자 I제곱 R 이렇게 여기 상관없고 R 대신에 여기는 I의 코사인 오메가 T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백악공식인가? 뭐 여기 써 있는 요 공식 이거 뭐라 그러지 잘 모르겠는데 봤지 예전에 그쵸? 예,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공식적인 코스 그리고 엑셀 다 같이 처리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코스 여기 요거에 엑셀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 파워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거는 여기서 여기가 오메가 주기가 전력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거는 이제 무제적 거학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문 있을까요? 없어? 자, 그러면 예제 하나를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거고 요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마쳤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할게요. 평균 전력은 시간 대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접근한 것을 시간으로 알아. 여기 보면 요 PT 동안 그래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순시 전력을 여기 아까 TP 이 전력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접근을 네. 자, 다시 그 한 주기. 한 주기 아니야? 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단 저게 평균전력이 20화 되어서 따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대연적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 안 풀릴 때 그럴 때는 정리했는데 정리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좀 더 틀려요. 일단 이거는 자 아까 얘는 이제 한 주기 때 여러 개 키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 개 동안에 그 시간만큼 돼요. 그게 그리고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뭐 같은 얘기가 된다. 자, 중요한 거는 저 두 개의 공식, 아까 써줬던 평균 전력과 이제 손실 전력에 대한 저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했던 부분이고, 자 여기까지 다음에 우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여기에 평균 전력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P분의 1에 뭐 0부터 T까지에 대한 PT 그러니까 이거 아픈 그거 그래서 0부터 T까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중위 T라고 하는 거는 공대원의 6판을 맞춘다 그리고 얘를 좀 잘 짜려 봐야 되는데 접근하려고 마음먹으니 쉽지 않지.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좀 됐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 군대 갔다 와서 저거 접근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지. 근데 어려운 접근이 아니에요. 잘 봐.
지금 시간 시간이라는 조건인데 얘는 그렇지? 얘는 지금 영향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조건 하면 되겠지,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 조건이 필요 없는 식이죠. 답 얼마? 얘에 대한 조건 누가 얘기했는데? 주기 한 바퀴 돌아가면 값이 0이잖아. 얘는 주기 두 번 돌아간 거야. 두 주기 돌아간 거야. 자, 두 주기 돌아갔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이 돼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아까 12 오메가분의 2에서 오메가분의 그렇죠? 12는 오메가분의 2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지금 2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그 전류예요. 한 0이 되거든. 그래서 두 주기에 대해서 조건을 적시면 0이 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요거 0이 되니까 얘는 생각 안 해도 되고 결국 2 나가면 되지. 그치? 시간에 영향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자, 중요한 요렇게 그리고 뒤쪽에 코스 이거예요. 그리고 얘를 정리하면 지금 이런 것처럼 곱하기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로 돼. 그리고 이걸 복소적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나와야 되는 개념이긴 한데 뒤에 복소적용을 이렇게 볼 거예요. 전압 V와 그 복소 전력의 실수를 곱한 것이 평균 전력이 돼. 그러면 이제 평균 전력이 두 개. 일단 지금 나온 얘가 원래 도착을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그리고 자, 그리고 요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상. 그래서 구장에서 위상하는 거에 대한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왜도 위상을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계산을 위해 계산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전압의 상차가 얼마였지? 전압 전류간의 위상차 얼마? 90도 아니지. 환경이 뭐였어? 열심히 눈을 치고 펴고 지옥? 잘 모르겠어. 10? 얼마? 그쵸. 0이죠. 네.
전학과 전류관의 위상차 이렇게 구했었잖아. 자, 전류 I를 뭐 IM 아 이렇게 볼까? 전류 I를 I에 대한 페이저를 뭐 IM의 세타 I라고 합시다. 그러면 V가 R 여기 I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I 위치에다가 얘 넣어주면 되잖아. R 곱하기 IM의 세타 I로 되면 V랑 I 전류 마찬가지로 세타 I. 그러면 둘 같은 상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둘의 위상차 얼마? 0이지. 같은 위상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돼서 교합 요 값이 되고 요것만 남아요. 그리고 자 인덕터와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 90%가 있어요. 아이 곱하기 우리가 지금 그렇죠. 결국 여기 있는 것이 사이트 세타로 했을 때이 이상에다가 다만큼 보이시고 그리고 제이가 뜻하는 게 90%만큼이고 그래서 전압의 위상이 세타 플러스 90%가 되는 거고 전류의 위상은 세타가 되는 거고 그 사이 90%만큼 이상을 하고 얘를 뺐을 때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는 코사인 90%가 되고 그게 어떻게 0이 그래서 전체 0이 돼요. 뭐지? 커패시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요. 위상차에 의한 거가. 자,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 위상을 빼야 된다는 것도 잘 기억했어요. 알겠지? 일단 공식은 있어야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3개 그리고 여기는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있는 꼭 잘 외우고 있습시다. 여기 있는 얘는 결국 뒤에서 나오는 복수 같은 의미다. 복수 전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페이저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새는 페이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그 시장 회로 타이밍 매니저들을 그 페이저로 변환하는 것을 주장과 시장에서 의심했었어요. 페이저로 바꿀 때의 장점은 교류 정상 상태에서 아니, 감정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파이로 하는 거. 0이 되는 경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안에 아이 곱하기 혹은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
자, 테스터나 인덕터가 그때는 항상 0이 되더라. 커패스터 혹은 인덕터에서 소모되는 평균전력을 구해라고 하면은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 0이 된다라는 얘기를 써주면 돼요. 질문 좀 합시다. 요거 푼 다음에 좀 쉬었다 합시다. 처음에는 그다음에 4분의 1 페스터 그리고 모든 임피던스 그리고 AC 스테이지 이 얘기는 회로 해석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다 써라 라는 얘기겠지. 오메가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주어져 있어요. 전원이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식이 여기 있어요. 얘네 둘을 합성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J, 6 플러스 J2 그리고 6 해서 이렇게 구해지고 그게 이와 같이 결과가 나와요. 저항 값은 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J2
I1이 되는데 I1이 실점은 또 해당되죠? 여기 마이너스 1이면서 그 아래 방향에 마이너스 90도가 돼요.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쪽에 있는 레그니튜드가 이거 지울게요. 레그니튜드가 각도가 0도인 그리고 여기 되는 거지 여기 1.26도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그니튜드끼리 여기 있는 것처럼 2.26도가 나오고 각도를 더해주면 되죠. 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90 더하기 7.6도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4도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 이렇게 그 이거를 나올 텐데 이제 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V I 1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아 이게 이거 값도 같구나 전.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여기 지금 I 그 뭐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이렇게 같은 선택을 그래서 뭐 파이 뭐 파이 B 이런 식으로 이 위치 복습을 할게요. 그러면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저항에서 봤듯이 지금 이렇게 답이 나오죠. 여기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앞에 그려져 위상값이 0이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0.8이라고 나왔고 PC라고 하는 커패시터의 위상값 아니 커패시터의 평균 전력값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VC의 I1의 매그니튜드 곱하고 자, VC의 위상 아니 위상 VC의 그렇지. 위상에서 IC의 위상을 빼준 값으로 이제 코사인을 취해 주면 되죠. 그게 90도가 되니까 0도가 돼. 자, 사실 라고 그냥 확인차 한번 구해줬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 끊겼어. 자, 그러면 이거잖아요. 전체 인피던스 그래서 저 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아, 아 참 그거 이용하지 말고 이거 이용하면 되지. 전체 그리고 전체 공급되는 전류가 아닙니다.
자, 저거 두 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1에 뭐4 곱하기 0.632에 전압 위상에서 전류 위상. 그렇죠? 전압 위상이 0이었고 전류 위상은 어디 갔냐? 전류의 위상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이너스 18.4도였죠? 자, 그래서 아, 여기서 나왔구나. 네. 마이너스 18.4도 것처럼 자, 플러스 18.4도만큼이 되어서 1.2와트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쉴 건데 질문이 있나요? 자, 또 합시다. 자, 뭐, 또 다른 예제 봅시다. 지금 예제에서 요구하는 게, 자, 파워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두 개의 전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얘가 공급하는, 저기, 뭐지? 10A로 보면 될 거고, 전원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될 거고, 얘는 전원, 저기에 공급되는, 혹은 저기를 흐르는 전류를 구해줘야 우리가 평균 전, 뭐, 평균 전력인지, 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지금 요거 보세요. 위쪽에 요 위치에 아무것도 없지. 그쵸? 두 노드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노드는 그냥 하나의 노드로 봐도 돼요. 그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위치가 그냥 하나의 노드로 합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 서로 병렬 연결이겠죠? 그쵸? 그러면 저두 개를 병렬 연결하게 되면 조금 더 밑에 이미 답이 나왔지만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 자, 1원과 여기 마이너스 J1이라고 하는 것에 병렬 연결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1 마이너스 J2분의 1 옴이라고 나오게 되고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쓰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 회로가 여기 그려져 있고요. 여기 이쪽 노드에서 전류 I가 흐른다라고 보고 왼쪽 노드에서는 전류 그냥 10A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커피시타임이 전원 전류 원이 이미 있으니까 이 메쉬에 있으니까 10A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세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수동적 규정을 쓰게 되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는 지금 전압과 2의 30도만큼이 이루어져요. 지금 I1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등호의 반대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면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1 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2옴 더해서 전류 I 곱하면 얘와 얘에서의 전압 강하량만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J2 때문에 I-10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0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10으로 놓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10으로 놓고 계산을 하면 문제의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전류 I가 6.93의 앵글가 64.24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S1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있는 요 전류원에 해당되는 저 전압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 양단에서의 전압은 자, 이거 좀 지우고 요 양단에서의 전압은 이거 있는 전압과 같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10A가 흐르고 있고 반대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지금 요 플러스 방향은 여기 10A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J2의 10-I
50도 계산을 하면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16.52에 50.61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자, 요거는 복소수의, 그러니까 직교작별로 변환한 다음에 복소수의 덧셈연산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는데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안 되면 질문을 좀 합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전 다 나왔으니까 이거 전류 PS1 이렇게 되면 자, 뭐 문제에서 그냥 왜 평균전력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전력으로 구했어. 평균전력이 있는 단어니까 평균전력 구한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 둘 사이의 각도를 이제 코사인 처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만큼의 전압이 있고 지금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의 메가헤르츠 전압이 지금 30도고 전류의 위상은 여기 있는 것처럼 64.24도. 그래서 2를 빼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서 5.4와트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지금까지 평균 전력 한 거를 계속 했는데 자, 지금 다시 보면 PT라는 것은 VT 곱하기 IT다 배우자고 했었고 자, P라는 거는 1에 0에서부터 T까지의 PT의 DT라는 거 외우자고 했었고 그리고 또 평균전력 마찬가지 평균전력인데 2분의 1에 매그니튜드의 VM, IM, 파이 V-파이 I 요거 외우게 되고 그리고 2분의 1에 리얼 넘버의 V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요거는 이제 저기 복수 전력의 리얼 넘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요거 요렇게 네개 외워 알겠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인데 사실 요게 조금 이제 단원이 여기서 꼭 나왔어야 되는가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책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봅시다. 자, 왜냐하면 전송대 위에서는 로드 저항이 여기는 로드 임피던스이긴 한데 로드 저항이 그 회로의 그러니까 이 전송 회로 그러니까 전송 회로 쪽에서의 등가 전송된다. 여기서 여기 두개 많은데 여기는 실제 그리고 안 돼. 어차피 전력이나 크게 다르진 않아. 그냥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뒤에서 보면 뭐 8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 얘기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여기 태분과 전압이다. 일단 우리가 태분의 계산을 할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어떤 회로를 주고 이 회로 평균 전력이든 최대 그냥 전력이든 전력이 뭐 생산되기 위한 뭐 전달되기 위한 전송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서의 에너지를 다시 말해 전달하는 쪽에서의 회로를
우리가 어떤 할줄 안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뭐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값을 가질 때에 맥시멈 파워가 된다는 이에요. 그 로드 정도가 같은 값을 가질 때 전송된다. 뭐 표현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유도하는 전화번 VC로 GT번호 VC로 되겠죠. 그렇죠? 이기 때문에 자 평균 전력은 2분의 1. 요 I 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요 임피던스의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 미에스 값이 나와요. 이거를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고 이거 실성할 거냐에 대한 문제로 되는 건데 지금 자 5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 값은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구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0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일단 그리고 얘를 또 최대값을 가지게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해야 되고 IT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되겠죠. 여기는 이제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은 자 GT 그래서 보시고 GL이 GL은 되니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과정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자, 이거예요. 결론은 요게 달려. 읽어도 되고 아니면 외워도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임피던스 부분은 없어졌고 레지스턴스 아니 없어졌고 맥시멈 100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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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의 VT제곱 이게 전력을 얘기하는 거면 3분의 곱하기 RT분의 VT의 제곱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임피던스 T 대신에 네, YT 대신 그러니까 Y 된다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예, 좀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예제 지금 자, 뭐 교재에 있는 예제 11.5에 대한 문제고요. 자, GL 자, 그리고 에버리지 값을 구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리고 그때 자 일단 이거를 모든 부분만 대비하고 그치? 독립적 아니면 그 텍스트 전 아니면 개발 종속점 독립적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소스 킬링 그렇지? 그래서 개방으로 임피던스를 탑승 임피던스를 구할 건데 자 3, J60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가장 바깥쪽이 8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J5 아까 더해주면 그게 합성 GTH 없었구나. GTH는 J5 병렬 연결 합성 임피던스를 더해준 걸로 구하면 되고 뭐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요 회로를 봅시다. 자, 10볼트가 걸려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여기가 여기는 전류 안 흐르지, 그렇지? 그렇죠?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럼 결국 뭐야? 4옴과 6옴이 전류를 쓰면 되죠. 자, 그래서 방식을 써서 값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문제 처음 몇 시간 걸리는 거? 8분의 1에 자,
자, 나온다. 문제 풀이 순서가 주어져 있으면 로드 부분을 갖다가 제거한 다음에 이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분행 등가 임피던스와 태분행 등가 전압을 구하는 그 뭐 규칙 법칙을 쓰면 돼요. 그리고 나서 GTX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얘 값이 된다. 꼭 놓고 풀면 되고 맥심 그리고 R 자 G가 아니라 RT 자 매그니튜드를 치 ETH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그게 맥시멈 파워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 하나 같이 더 풀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로드 임피던스 L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 맥시멈 에버리지 파워 RMS가 나왔구나.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 RMS를 먼저 배우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어. 네. 자, 그거 넘어갑시다. 지금 그리고 우리 우리가 effective value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실효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같은 경우는 수혈이 있단 말이에요. 뭐 10 코스 60도다라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뭐 전압이 그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뭐 전류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간단 어죠. 이걸 표값으로 만들어 주면 그냥 쉬고 이렇게 말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RMS 밸류는 직류 그러니까 직류 전압 에버 그 직류값 그러니까 교류 상태 그 평균전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같은 값 직류 혹은 직류 전압값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자 뭐 원칙은 이래 자 P랑 전력 지금 그러니까 직류로 대체를 얘기하는 거고 자 요 이거 같으면 되잖아요. 그거 이렇게 되는데 자 V RMS 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I 제곱 혹은 V 제곱이라는 것은 한 주기 동안 값을 자 그런데 어떤 값을 갖냐 하면 자 지금 실제로 IT는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 VT는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라는 값을 실제로 대입을 해서 그다음에 그 공개 이렇게 돼.
이분은 자주 그다음에 전화를 이분은 다시 어떤 자, 앞에 있잖아요. 필요 없어. 네. 이거는 루트 2. RMS가 어떻게 간다? 루트 2로 나눠라. 단, 매그니튜드 값을. 자, 그러면, 자, 아까 이제 문제를 풀려고 말했던 거죠. 자, 첫 번째. RMS 값으로 그러면 RMS 요 뒤에는 IRMS 되겠지. 그치? 그렇죠? 우리 RMS 다르지 않아.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제이슨 3옴 있고 테브넨으로 바꿔야겠지. 그렇지? 테브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 뭐 해야 돼? 자 종속전이고 이게 개방식이고 자 요 양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되죠. 그럼 남는 게 4옴과 3옴 남아요. 그러면 4옴과 3옴이 서로 아니 제이 직렬 그치? 왜냐하면 여기가 개방되어서 이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요거 요거 바깥쪽 같이 보면은 3옴 다 열리고 그거 옆에 직렬로 연결된 제이4가 있으니까 직렬 연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태블릿 전류원의 값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결국 요 양단 전류에 있는 pH라고 하는 전압은 전압의 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자 여기 양단 전압이죠. 4 곱하기 3 만큼의 전압이 걸리겠죠. 그렇지? 2볼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2볼트가 나왔고 GT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J4라는 거 나왔고 그러면 문제 속으로 자 GT에 했으니까 마이너스 J4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얘는 RMS 밸류라고 써놓고 이해가 안 되네.
네, 지금 PMX 다 RT분의 지금 자 4분의 P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4분의 VT가 되니까 12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2와트가 나온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아닌데. 이 문제가 RMS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RMS를 빼면 지금 이렇게 풀면 되고, RMS가 붙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 원래 매그니튜드로 가는 거잖아, 이거는. RMS로 변환하기 전에 매그니튜드가 얼마예요? 12 루트 2가 되겠지. 2를 붙여서. 여기에 12 제곱이 아니라 12 루트 2의 제곱이 들어가야 맞아요. 이해돼요? 문제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이거 여기 VT 급식 12 루트 2. 근데 지금 문제 RMS가 나오는 거 봐서는 여기가 RMS로 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페이저 서킷이고, 요게 다 어플로 봐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걸 RMS로 푼다라고 하면 요 VT 매그니튜드는 12루트 2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곱하기 2가 되어야지 답이 맞아요. 이해돼요? 생각해봐. 네, 왜 이렇게 될 건지. 어떤 A 코스 같이 파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얘의 RMS 값을 우리가 루트 2분 A라고 쓰겠잖아요. 루트 여기서는 12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매그니튜드 A 값은 12 루트 2가 맞죠.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에 곱하기 2가 되어야지 RMS로 이용한 값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평균적으로 자, 요거 또 추가된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RMS 얘기하는데, 자, RMS 값을 페이저 값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냥 다 똑같아요. 그 매그니튜드 값만 우리가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자, VRS라고 하는 것은 지금 루트 2분의 1 곱하기 V. 이게 띄어쓰기를 이상하게 해갖고 이거 붙어 있어. 루트 2분의 1 V,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 VM 파이 V. 지금 로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IRMS라고 하는 페이저 표현도 IRMS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매그니튜드 값이에요. 매그니튜드 값에다가 파이 i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나왔지? RMS 페이저를 이용한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